자, 이제 실행이 되는지 보시면 이제 컨트롤 F7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1, 2, 3, 4 루치라고 이제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2, 3, 4 루치 이제 순서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게 전부 다 잘 되고 잘 됐죠? 잘 돼서 처리가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쿼리가 좀 길어요. 이제 쿼리 만들고 하는 게 좀 길어지니까 이런 쿼리를 만드는 것을 좀 이제 그 데이터에 따라서 동적 쿼리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에 따라서 변경되는 쿼리도 만들려면 이제 처리문이 필요하니까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가 전혀 이제 변하는 게 없으면 이렇게 변화는 없는 데이터로 돼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변수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지금 동적 쿼리를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검색을 만들면 동적 쿼리를 쓰셔야 됩니다. 검색이 있는 거와 없는 거 이런 걸 이제 생각해서 쓰셔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검색이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달라져요. 쿼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쓰시면 되긴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얘는 퍼블릭 다른 데서 쓸 수 있어요. 스태틱 쓰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 변경되지 않아요. 얘가 리스트에 해당되는 쿼리니까 파이널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지금 리스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리스트 올 대문자 리스트 이렇게 쓰시면 되고 쿼리는 equal 쓰시고 그 여기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리스트 여기다가 요거에 해당되는 요 equal부터 쫙 해서 복사해가지고 세미콜론까지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 리스트 쿼리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여기다 옮겨왔으니까 여기 스틱인데 뭐가 빨간색이 났네요. equal 두 개라고. 예, 미안해. equal 두 개. 예, 이제 빨간 줄로 해결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리스트 뒤에 요 부분을 이제 지우는 거죠. 어디다 써냐면 DB 클래스의 static final 변수로 썼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DB 클래스에 사용할 DB는 저희가 DB. 이렇게 쓰는 거죠. db.list.list. 리스트를 가져다 쓸 거다. 여기 SQL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예, db가 사라졌어요. 헐. 그죠? 예,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아까 70몇 줄인데 20줄 이상 줄였어요. 20줄 정도 줄였습니다. 아시겠죠? 주석이나 이런 거 줄이면 이제 싹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SQL 부분도 요거 이제, 요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건데, 얘를 지우면 이제 여기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남아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쿼리 암기했던 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public static final 변수로 쓰셔야 합니다. increase, 뭐 이렇게 increase입니다라고 쓰시면, 여기에 increase라고, increas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increase는 뭐 업데이트로 한다.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 사용하시고 업데이트 보드. 보드를 수정하는데 히트 이꼬르 히트 플러스 1 이런 거 암기하시라고 하시겠죠? 플러스 1 사용하시고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where 문장 주셔야 됩니다. where 문장. 맨 끝에 세미콜론 찍어 드릴게요. 찍고 그다음에 where 문장 쓰시고 where 넘버가 바뀝니다. 그래서 where 쓰시고 넘버 이꼬르 물음표 첫 번째 물음표에 됐나요? 아, 이 정도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에 해당되는 게 바뀌어서 글번호 한 개를 선택하면 얘가 increase가 먼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돼야 합니다. 이렇게 써서 쓰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 view를 한번 해볼까요? view에 해당되는 것은 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 보드까지만 이렇게 복사하시고 뷰에 해당되는 것을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웨어 문장이 이제 넘버 해가지고 웨어 문장에 해당되는 게 여기 붙어 있으면 되죠. 예, 그래서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저희는 뷰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셀렉트 넘버 타이틀 컨텐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컨텐트 이렇게 콤마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라이트 히트까지 풀언보드 웨어 넘버가 물음표 됐죠? 헐 되게 쉽게 만드시네. 그죠?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 중에서 바뀔 데이터만 물음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뀔 데이터만 물음표로 쓰시면 되고 블랭크 잘 띄었나 확인하시고요. 앞뒤 블랭크 아시겠죠? 블랭크 공백 문자를 전부 다 써주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라이트 쓰는데 라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그
increase 복사했습니다. 복사했고요. 여기다 write write 해당되는 것은 insert into 쓰는 거죠. insert into 가로 열고 board 아 board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쓰시고 예. 여기다가 맨 처음에 할 거는 가로 열고 사이에 맨 처음에 할 거는 글 번호, 그다음에 타이틀, 그다음에 컨텐트, 그다음에 컨텐트. 컨텐트, 그다음에 라이터, 그다음에 패스워드 PW 가로 닫고 그다음에 밸류스 사용해 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밸류스 그 넘버는 넥스트 쉽게 써 가지고 seq.next value val 콤마 타이틀 물음표 바뀝니다. 콤마 컨텐트 물음표 콤마 라이터 물음표 콤마 패스워드 물음표 가로 닫고 예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예, 끝이에요. 암기하라고 생각했던 거 데이터는 바뀌어도 된다. 데이터는 계속 바꿔야 되니까 물음표 그 시퀀서가 시퀀서의 넥스트 밸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래서 인서트 할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됐죠? 네, 이렇게 처리가 돼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public final update.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지금 업데이트는 여기서 한 개 썼으니까, increase update죠. 업데이트. 복사하셔가지고, 업데이트에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업데이트 쓰시고, 이제 요것도 업데이트니까, update라고 써주시면 아주, 예, update, board, hit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지금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타이틀 변경할 수 있다. 타이틀 equal. 타이틀 equal. 데이터 변화죠. 물음표. 콤마. 쓰시고 컨텐트 명 바뀝니다. 컨텐트 이꼬르 물음표 됐죠? 여기 너무 엔터 치면 좀 그러니까 바뀌는 거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라이터 바꿀 수 있죠? 라이터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음표 됐고 웨어 넘버가 같아야 되고 앤 쓰셔야 되죠. 앤 쓰시고 물음표 넘버도 물음표 앤 쓰시고 여기다 패스워드도 물음표 이거로 물음표 얘가 1번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물음표입니다. 되셨죠? 순서에 맞게 이렇게 데이터를 순서에 맞게 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이제 업데이트를 복사해서 delete 쪽으로 보내고 지금 delete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보시면 delete 해당되는 것을 만들면 delete from board delete from board 여기 있는 것도 지우시고 number와 password가 같아야 한다. number equal 물음표 and password equal 물음표 됐죠? 쉽네. 자 이렇게 이제 DB 쪽을 다 만들어 놨으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그 increase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하시고 board increase 그 메소드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따로 만드세요. board increase 그 다음에 DAO DAO 쓰시고요. 이때 이제 여기 DAO 슈퍼 클래스를 DAO를 상속받자 그러면 DAO를 상속받아서 DAO 상속받아 쓰자 뭐 이렇게 해서 finish 눌러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instance DAO 상속받게 되고요. 그리고 상속을 나중에 쓰셔도 되는데 만들 때 이제 increase 그 이 슈퍼 클래스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해서 쓰시고 이제 메인이 필요하죠. 메인 쓰시고요. 메인에서 맨 처음에 할 거는 이제 드라이버 확인을 맨 처음에 하셔야 돼요. 드라이버가 없으면 드라이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하는 그 클래스가 이제 class.forName 사용하시고 상태표 찍고 지금 JDBC 밑에 저희가 DB라는 클래스 안에서 이제 스태틱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세미콜론 찍어서 얘를 이제 하시면 이쪽에 오류라는데 트라이 캐치 안 했다고 그래서 add throws declaration 그래서 요거는 넘기자고 그냥 왜냐하면은 드라이버가 없으면 그냥 중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 예외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넘겨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버 확인 끝났어요. 끝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을 연결 객체를 쓰시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야죠. 트라이 중괄하고 정하고 그 다음에 캐치 블러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만드시고 이렇게 2가 있으면
오류가 났을 때 2점 프린트 스테이트레스를 위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선생님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오류도 안 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안 찍어서 캐치 쪽에 갔는데 이거 안 찍으면 오류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꼭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 파이널리 이렇게 해서 파이널리 블록을 만드시고 이 안에 다시 트라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트라이 캐치 구조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요거 그냥 여기는 지역 변수니까 2로 그냥 쓰셔도 돼요. 2 그리고 2.print stack trac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구조가 다 됐죠. 됐고 1, 2, 3, 4, 5, 6, 7 됐죠. 저희가 1번하고 2번은 DB에서 DB 클래스에서 그 해결합니다. 그럼 이제 커넥션을 가져오는데 con equal로 쓰시고 그 db.get connection을 이용해서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커넥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럼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이 완료됐다고 2번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연결 완료 이렇게 한 게 써져서 실행해 보시면 연결 완료까지 이렇게 나오셔야 하고요. 잘 됐죠. 예, DB 연결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SQL을 써야 되는데 3번이 SQL인데 SQL은 DB 클래스에서 이미 만들었습니다. SQL인데 이것도 DB 클래스에서 만들어 놨고 그럼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SQL 시소를 이용해서 그 무조건 찍어봐라 SQL 대신 찍어보셔서 고기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플러스 DB 안에 있으니까 문자를 이어붙이기 db.increase 이렇게 해서 increase를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3번입니다. 3번의 SQL 3번의 SQL은 DB 안에 있는데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번 찍어보시면 지금 요 쿼리를 실행할 거예요. 히트는 히트 플러스 1 웨어 넘버 이꼬로 물음표 그 리스트를 뿌렸을 때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한 개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이게 밑으로 가다 보니까 1번 선택할게요. 데이터 많은데 자꾸 위로 올려야 돼서 1번 선택해서 사용해봐서 이제 인크리즈 잘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크리즈에서 쓴 것을 요거 실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데이터는 1번입니다. 물음표가 지금 요거 실행했을 때 물음표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실행했을 때 물음표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여기죠. 첫 번째 물음표에다가 1번을 세팅해서 대체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에 해당되는 이제 실행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행객체는 pstmt.cm 쓰시고요. pstmt equal 쓰시고 con.prepare statement SQL을 집어넣어서 SQL을 집어넣어 쓰는데 SQL이 이거죠. 이거 DB의 increase입니다. increase SQL이라서 여기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되고 물음표가 한 개 있어요. 여기다가 실행객체 만들면서 데이터 세팅도 하셔야 돼요. and 데이터 세팅 제가 주석 쓰는데 여러분들 주석 다 쓰셔야 돼요. 예, 주석 안 써놓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선생님은 주석 쓰고 여러분들은 그냥 눈팅으로 전부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석도 다 써놓으세요. 전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세팅이니까 pstmt. 넘버니까 롱 타입입니다. set long 롱 타입으로 세팅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물음표 1번이다. 요거 1번이라는 것은 이제 넘버를 여기 위에서 이제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조회수 1 증가 조회수 1 증가 CK는 글번호 롱 타입으로 잡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롱 타입입니다. 롱 타입이고 넘버 이꼬르 1번입니다. 저는 1번인데 여러분들 있는 글번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요거 나중에 스캐너를 읽어오셔야 돼요. 읽어서 롱 타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넘버 대신에 이렇게 1 대신에 넘버를 이렇게 첫 번째 물음표 이 첫 번째 1이라는 건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물음표에 넘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자. 첫 번째 물음표에 넘버를 집어넣자. 넘버가 들어와서 이게 1이 됩니다. 넘버 equal 1 이렇게 돼서 처리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 시소를 해서 이제 실행객체 저희가 4번 실행객체 이제 그 실행객체 생성 완료를 했습니다. 데이터 세팅도 했습니다.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저희가 5번 실행을 해야 뭐가 이제 되는데 실행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출력할 게 없어요. pstmt. 쓰시면 예, 실행할 때 그 저희가 결과가 인티저로 나오니까 인티저 뭐 리졸트 이꼬로 쓰시고 pstmt. 쓰시면 메소드가 익스큐트 업데이트가 메뉴에 올라와요. 아시겠죠?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 저희가 실행할 때에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delete 메소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PSTMT 여기 익스큐트 업데이트로 실행합니다. 업데이트로 실행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셀렉트라면 익스큐트 쿼리로 실행하시면 돼요. 쿼리로 실행하시면 되고 결과가 인티저가 나온다를 알면 여기서부터 치면은 이게 자동으로 메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 쳐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실행이 다 됐으면 여기 실행할 때 오류가 없었다. 그래서 실행 성공. 5번 실행 성공. 실행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했고 그 다음에 6번에 해당되는 것은 6번 이제 그 데이터 출력이나 저장이죠. 출력 또는 저장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여기 할 게 없으니까 실소 사용하시고 6번 뭘 한 거예요? 6번 조회수 1 증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출력이죠. 아시겠죠? 출력할 건 없고 리절트 정도 여기다가 성공을 했는데 만약에 하려면 리절트 정도 리절트는 출력해 볼 수 있어요. 리절트 이런 걸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리절트 그러면 이제 경고창이 없어지죠. 경고창이 없어져서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1, 2, 3, 4, 5, 6 해서 나오는데 이게 오류가 났어요. missing set 키워드가 지금 현재 없다. 아 제가 그 쿼리 만들 때 잘못 만들었네요. 지금 여기 SQL 신텍스 에라 익셉션 나면은 여기 DB가 쿼리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 그 select update 썼는데 update board set이라고 써 있는데 set 키워드가 없다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set이라고 써라 set. 아시겠죠? 예, 그 이거 읽어보고 아 여기다 set 쓰면 돼요. set 쓰시고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된다. 그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 복사부처럼 했기 때문에 뒤에서 보드 셋 해가지고 여기 셋이 있어야 되죠. 셋 쓰시고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이렇게 쓰셔야 된다. 됐죠? 메시지를 읽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별거 없어요. 수정할 때 이거 메시지를 다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잘못 썼네. 그래서 DB에 이제 그 인서트 인크리즈 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걸 쓰셔야 한다. 이러고 나면 이제 실행하면 실행이 잘 됐고 이게 리절트에서 1 증가됐고요. 리스트 하면은 이제 클로즈를 안 시켰지만 리스트 하면은 조회수가 1이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셨죠? 예. 근데 저희가 인크리즈하고 그 글보기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 가져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트라이 캐치 부분에서 마지막 7번 닫기를 하셔야 되는데 닫기는 DB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DB 사용하시면 되고 DB점 쓰시고 클로즈 쓰시고 세 개 닫는 거 선택하시면 끝나요. 이렇게 끝. 시소에다 닫기 성공했다고 이제 여기다가 시소 쓰시고 닫기 성공. 7번 닫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찍어보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찍어 사용해보시고 이제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6, 7 닫기 성공했고 그 조회수 1 증가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겠죠. 리스트를 한번 실행해서 해보시면 조회수가 2가 됐다. 이렇게